안녕하세요. 오늘은 당뇨병 환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채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채소는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에게는 혈당 조절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채소를 선택하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채소의 종류와 효능, 조리 시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채소로는 시금치, 케일, 상추, 토마토가 있습니다. 시금치와 케일은 비타민C와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혈당 조절과 골건강에 좋은 효능이 있다 알려져 있으며, 상추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또한 미네랄과 비타민 A, N,C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효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마토는 비타민C와 적은 양의 당분을 함유하고 있어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하지만 무턱대고 많이 먹는다고 몸에 다 좋은 것은 아니겠죠? 우선 채소를 조리할 때는 과도한 기름, 소금, 설탕의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대신 신선하고 청결한 채소를 사용하여 참기름, 올리브 오일, 식초 등을 곁들이면 채소를 맛있게 조리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채소를 적절한 양만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이든 과도한 섭취는 혈당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오늘은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채소의 종류와 효능, 그리고 조리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계속해서 적절한 양과 방법으로 채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면 분명 여러분들의 당 관리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욱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길 빌며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